오늘은 장흥군 안양면에 소박하게 지낼 수 있는 정감 있는 돌담 구조로 되어 있는 시골 빈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옛 아궁이 방식의 부뚜막까지 있는 곳이라 잘 살리면 전통 구들장 방식의 찜질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세컨 하우스가 될 것 같은 곳입니다. 저 멀리 바다도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안양면인 지천리 마을은 바닷가도 가까운 곳에 있지만 장흥읍 소재지도 차량으로 15분 이내로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각 지역마다 바다도 가깝고 읍 소재지도 가까운 곳인 하나 둘씩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천리 마을은 안양면에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위성사진을 보고 입지를 살펴보면서 걸어가면서 바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장흥군 안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숨은 해수욕장에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장흥군청하고도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장흥군청 읍소재지가 있는 곳과 거리를 재어보면 7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서 제가 티맵 내비게이션으로 장흥군청 읍소재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리고요. 바닷가하고 거리를 재어보면 400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드뷰로 한번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로드뷰 거리 여기가 마을 주차장입니다. 해당 주택은 바로 이곳이고요. 마을 회관이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해당 주택에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안으로 보시면 진입로가 작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나 바로 뒤편에 마을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몇 걸음 만에 주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지붕이 새로 개량된 주택이 해당 매물이고요. 해당 매물 바로 뒤편에 마을 공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동 주차장에서 몇 걸음 만에 주택 안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주차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걸어 들어가는 진입로는 모두 지적도상 도로이고요. 시골에서 흔히들 타는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집 뒤에부터 경계가 시작이 되고요. 해당 시골집은 경계가 맞물려 있는 혼용이 안 되고 있고요. 필지 모양도 사각형으로 반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텃밭부터 시작되는 대지 면적은 67평입니다. 텃밭도 소소하게나마 키우는 재미까지 있는 곳입니다. 해당 시골집은 현재 화장실이 허물어져 있어서 주인분께서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폐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흔히들 시골에서 개인 정화조를 묶고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해당 시골 빈집은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고 연결하셔서 변기만 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은 토박마루인 거실을 중심으로 정남향 방향을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서서 바라보는 텃밭과 앞에 전망입니다. 식수는 마을 상수도가 아닌 군청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폐수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독대를 지나서 아궁이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공간은 주방으로 사용도 하셨고요. 예전에 솥단지를 안치는 자리인 붓두막도 같이 함께 보입니다. 그 옆에는 연탄도 같이 사용하는 난방 형태가 보이는데요. 그 옆에 아궁이 주위에 열 손실을 방지를 위해서 연탄 화덕을 레일식으로 만들어서 온돌 내부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신 듯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궁이를 사용을 하면서 연기에 그을린 형태가 보이는데요. 오랫동안 불을 사용하면서 아궁이를 사용했던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뒤편에는 돌담으로 벽면이 있는데요. 돌을 하나씩 쌓아서 만든 돌담 형태입니다. 돌담 자체를 살려서 옛 구옥처럼 운치 있게 리모델링 한다면 또 하나의 보석 같은 포인트적인 인테리어 담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기입된 구조도 돌담 구조로 기입이 되어 있고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있는 온전히 있는 시골집입니다. 이곳 천장 일부는 무너져서 복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 나와서 주택 옆에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연기에 의한 그을린 자국이 보이지 않았고요. 황토로 된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곳에다가 실내 욕실 겸 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쪽으로 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은 강철 지붕으로 새로 개량이 되어 있는데요. 슬레이트 위에 얹어서 개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슬레이트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바깥쪽 석가래는 일부 떨어진 곳도 있지만 황토 몰탈로 다시 보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골집 복원 수리하면서 지붕 개량 비용과 샤시 교체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집들에 비해서 석가래 천정이 많이 그을려져 있습니다. 옛날 아궁이를 사용하면서 불을 떼면서 연기로 인해서 그을린 것인데요. 그라인더로 샌딩을 하시면 황토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샌딩하시고 황토 몰탈하시면 옛 모습이 그대로 복원이 되는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바로 부엌으로 나가는 문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오랫동안 비어있어서 토박마루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오일스텐을 바르셔서 나뭇결을 살리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안 샤시도 교체가 되어 있고요. 총 방은 두 개입니다. 세컨 하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박하게 시골 생활 즐기시면서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바라보는 방의 넓이입니다. 다음 방은 아까 본 방보다는 좀 더 작은 방이고요. 제 생각에는 저 천장을 뜯으면 석가래가 노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흥군에 있는 시골 빈집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소박하게 옛 모습,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작게나마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께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나만의 세컨하우스가 있다는 것은 쉴 수 있는 쉼터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장흥군에 있는 시골집인 구옥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바닷가 시골 빈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